자, 지난 시간에 이제 람보르기니 여기까지 좀 진행을 했는데, 자, 오늘 계속 이어서 두께. 지난 시간에 여기 지금 한번 이렇게 뽑아주고, 이렇게 한번 밑으로 뽑아놓고, 그리고 멈췄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좀 베벨 라인 좀 집어 넣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라인 이제 문쪽까지 해서 이렇게 라인 안쪽에 여기까지 모양을 잡아줬는데, 또 여기서 이제 만약에 루프 컷을 여기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얘가 또 여기까지 이렇게 안으로 또 들어가져요. 들어가지는 게 잘못되지도 않았고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그죠? 좀더 여기에 이렇게 약간 주름이 더 생겨버리기는 하는데, 어차피 눈에 띄는 부분들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으로 봤을 때, 자, 베벨이 들어가져 있는 형태로 모양이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근데 라인이 이런 식으로 들어갔으니까, 자, 요거보다, 요 부분, 지금 삼각형, 여기 지금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 꺾이는 부분에다 라인을 그냥 베벨로 주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벨로, 아, 여기가 또 찌그러지겠네요. 베벨이 들어가지게 되면. 그러면 그냥 밑에다가 라인을 추가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루프 컷으로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라인을 넣어주세요. 라인을 넣어주면 이렇게 라인, 이렇게 형상 만들어지고요. 여기 좀 되게 앞에서 보니까 좀 찌글찌글해져서 여기만 좀 조절해 주겠습니다. 라인들이 이렇게 막 생기다 보니까 생기고 정리가 덜 돼서 꺾이는 부분들이 좀 보이네요. 그리고 요 앞쪽도 새로 생긴 라인이 지금 요 라인이죠. 요 라인. 그래서 스무스 들어가서 보면은, 자, 요렇게. 그래도 깔끔하게 잘 잡혔죠. 아, 요 부분이 모양이 안 잡히네요. 평평해서. 그 다음에 여기 꺾이는 부분. 요 꺾이는 부분은, 자, 여기에 루프 컷을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모양이 마무리가 되었죠. 여기 문쪽 부분하고 이제 봐주면, 자, 여기가 딱 깔끔하게 모양이 떨어집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다듬어 주세요. 지금 요두 라인 들어간 거예요. 요거랑 요거. 요 부분을 지금 굉장히 뭐 불필요한 라인이기는 해요. 필요 없는 라인이기는 해서 뭐 가운데 요 부분 하나 지워주고, 컨트롤 딜리트를 하나 지워주고, 요 윗부분을 얘를 더블 클릭해서 지우면, 자, 그냥 모양이 그렇게 크게 변하는 건 없어요. 모양이 변하는 건 없는데, 아까 전에 좀 각이 졌었던 부분이 좀 각이 없어진 거, 약간 좀 부드럽게 꺾인 것처럼 만들어져서, 일단은 뭐 요대로 진행을 하고, 얘만 여기 삼각형으로 그냥 안쪽으로 이렇게 이어져도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전과 그렇게 크게 변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 상태로 마무리 줘도 괜찮습니다. 굳이 끝까지 이렇게 가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뭐 가서 직접 이렇게 확대해서 봐도 크게 뭐 꺾이지 않는다라는, 뭐 둥글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그렇게 눈에 안 띄죠.
부분. 얘도 여기 꺾이는 부분에다 라인 하나만 더 넣어줘도 되니까. 이런데. 여기. 요 부분에다가 지금 여기 라인이 들어가져 있기는 한데 꺾이게 되면은 여기가 둥글게 이렇게 돼버려요. 둥글게 돼버리니까 그 둥글게 되는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요 윗부분에다가 라인을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요렇게. 그러면 얘한테 스무스가 들어갔을 경우 자, 요렇게 각이 져서 요 부분이 뭐 둥글게 되기는 했어요. 전보다 조금 더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래서 얘도 여기 밑에다가 라인을 추가를 해줘도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근데 이제 둥글게 되니까 그 부분이 이제 싫은 사람들은 거기에 라인 하나 더 맞춰주라는 얘기죠. 이렇게 넣어줘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지금 모델링이 다 끝난 상태예요. 헤드라이트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만 꾸며주면 되는 거고 자 뒷부분도 이제 다 끝난 상태입니다. 자 천장도 마무리 됐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자동차 두께가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데 지금 요 타이어 들어가는 요 부분만 지금 두께가 표현이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만 여기 부분만 라인을 선택을 해서 자 그냥 여기 좀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 해지를 해줄게요. 숫자 9 라이브 셀렉션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여기는 일단은 여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따로 선택하지 않고 얘는 그냥 베벨로 아니 브릿지나 라인 연결을 해서 두께를 좀 잡아줄게요. 여기만 이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준 다음에 얘도 컨트롤 키 눌러서 안으로 넣어주면 돼요. 요 정도만. 어차피 타이어가 들어갈 거고 그림자 부분이 생길 거기 때문에 자 그렇게 크게 뭐 많이 넣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두께 정도만 나오게끔 이렇게 잡아주고 얘네들 아 여기까지 가줘도 되겠네요. 선택을. 지금 여기까지 내려가죠. 여기까지만. 여기는 이제 별도로 진행을 할 거고 추가로 이 부분 더 선택을 해서 여기까지 더 선택을 해서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안으로 넣어줍니다. 자, 뭐 얘는 뭐 안으로 깊숙이 넣어줘도 상관은 없어요. 안으로 넣어줘도 상관은 없고 이렇게 해서 여기 두께가 이제 만들어졌으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일단 여기 이렇게 각이 지니까 얘만 X축 사이즈를 0으로 주시고 여기가 X축 사이즈를 0을 주는데 얘가 사라지네요. 됐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 평평하게 잡아주시고 요 부분 얘는 두 번 빼줘야 돼요.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 그리고 여기까지 한 번 그래서 아 여기 라인도 있겠네요. 일단 그러면은 여기는 위에 부분을 선택을 해서 밑으로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두 번 빼줍니다. 두 번 빼주고 여기 점을 웰드로 이쪽에 연결을 해주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요. 요 부분까지 이제 요 여기도 이제 구멍이 뚫려 보이니까 자 이렇게 연결을 다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차 여기 안쪽 부분 두께도 만들어졌죠. 자, 먼저 여기까지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죠. 요 라인. 요 밑에 라인이 지금 자, 기울어졌어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그래서 얘를 자, X, Y축으로 스케일을, 사이즈를 0을 주고, 그 다음에 측면에서 요 위치만 밑으로 내려서 좀 다듬어 주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다듬어 주면 여기 평평하게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 상태에서 뭐 얘한테 스무스가 들어가지게 되면 여기 굉장히 둥글게 모양이 만들어져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라인을 추가적으로 더 넣어주는 거예요. 일단 뭐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라인은 없으니까 요거 라인 다 선택해서 요 부분 라인 선택해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라인 선택해 주시고 얘한테 이제 베베를 줍니다. MS 눌러서 베베. 베베를 주시고 뭐 0.3 정도 들어갔어요 저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부분이 현재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이라서 뭐 이렇게 둬도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여기가 스무스가 들어가지게 되면 모양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스무스가 들어가면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모양이 만들어져서 여기를 자 밑으로 이렇게만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볼까요? 조금 모양이 자 여기도 라인이 하나가 더 들어가 줘야 되네요. 이 부분이 깔끔하게 이어지려면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 파고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게 돼요. 여기를 그냥 일단 놔둬보죠. 일단 놔둬보고 좀 느낌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라인 하나 더 넣어서 딱 꺾이게끔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여기 라인을 하나 더 집어넣으니까 좀 정리가 더 되네요. 요 부분 지금 여기다 라인을 더 넣었어요. 요 위치 그리고 스무스 들어가면 자, 딱 꺾이는 부분에 엣지가 형성이 됩니다. 자 여기에 라인이 하나가 더 있어줘야 돼요. 요거 요 라인 이 라인에도 지금 모양이 더 만들어져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보면은 여기가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위치만 조금 정리해 줄게요. 위치만 이제 밖으로 좀 빼서 여기 이렇게 삼각형 모양 만들어지는 거 여기 모양 좀 잡아주시고 자 얘를 좀 다듬어 줄게요. 두께를
얘는 여기서 또 라인이 밑으로 내려와져 있겠네요. 자, 루프 컷으로 여기 모양 좀 기울기 다듬어주고 루프 컷으로 여기 라인 하나 넣어주시고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얘한테 베벨을 줄 거예요. 여기 이 부분에 MS 눌러서 베벨을 주시고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선이 또 추가로 들어가져 있는 부분에 이런 부분에 자 모양이 이렇게 잡히니까 얘네만 자 웰드로 좀 정리해 주시고 웰드로 여기도 웰드 자 해주면 자 이렇게 각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 찌그러져 보이는 데만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 삼각형 모양이 있는 데고 여기도 지금 삼각형 모양이 있는 데인데 굴곡만 좀 잡아주죠. 어차피 저기도 이제 홈을 파줘야 되니까. 네, 그러면 자 여기 앞 타이어 있는 부분은 자 마무리가 됩니다. 자 앞쪽 거의 다 이제 모델 끝났어요. 여기 이제 삼각형 부분만 파주면. 여기까지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앞부분도 여기가 딱 각이 져야 되는데 지금 그냥 라인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 더블 클릭해서 선택해주고 둥글게 자, 요 안쪽에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네한테도 베벨이 들어가줘야 돼요. MS 해서 베벨 베벨 넣어주는데 자 이번에는 이번에도 똑같아요. 베벨 넣어주고 나서 바깥쪽에 라인은 이렇게 점 하나에 라인이 세 개가 붙어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자 요거 웰드로 합쳐주고 이런 부분들 자 여기도 이렇게 찢어져 있죠. 얘네들이 그래서 요거 자 웰드로 합쳐주고 지금 다른데 문제되는데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 스무스가 들어갈 경우 자 이게 딱 각이 이렇게 잡히죠. 이 부분 이 베벨이라는 거는 꺾이는 부분이 라인으로 딱 잡히게끔 엣지가 만들어주게 되게끔 해주는 경우들도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도 모양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자, 뒷바퀴 부분 여기 빼고 다 두께가 어느 정도 설정이 됐습니다. 여기 뒷부분도 여기 이제 백라이트 부분이 오고 그냥 잡히죠. 자, 여기 앞에 부분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여기 타이어 부분 여기 뒷바퀴 부분도 똑같이 들어가 줄게요. 여기도 라인을 네, 라이브 셀렉션을 선택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선택해주고, 여기 불필요한 부분 선택 해지해주고,
다음에 주의해줘야 될 부분은 여기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는 부분들이에요. 홈이 파여져 있는 부분들이라서 자 여기 요만큼 빠져 있으니까 모양을 먼저 만들어주고 좀 진행을 할까요? 여기 이 부분을 익스트루드로 자 컨트롤 키 눌러서 한번 안으로 좀 넣어주고 이만큼 넣어주고 여기 웰드로 합쳐줍니다. 요거 중심축도 저번 시간에 알려줬었죠? 중심축 옮겨주고 붙여주고 여기 웰드 이렇게 그럼 여기도 이렇게 두께가 생겨요. 지금 여기는 라인이 없어서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라인이 없어서 연결이 안 되는데 자 여긴 크게 뭐 라인이 들어가도 문제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루프 컷으로 라인 넣어준 다음에 여기 웰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 진행합니다. 이제 여기 두께 이제 빼줄 거니까 일단 라인을 좀 선택을 하고요. 여기 아까 선택했던 것처럼 뭐 여기 선택해주고 라이브 셀렉션으로 선택 해지해주면 돼요. 뭐 라이브 셀렉션이라기보다도 일단은 다른 부분 선택 해지 여기를 제외하고 그래서 이제 선택 툴을 좀 잘 사용을 해도 이런 거 이제 선택하는데 굉장히 좀 시간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안쪽으로 좀 넣어주면 되겠죠. 컨트롤 키 눌러서 안으로 여기까지 집어넣을게요. 여기 라인 있는 데까지 그리고 X축 사이즈 0 주시고 얘도 뭐 그렇게 크게 많이 넣어줄 것까지는 없는데 적당히 넣어주고 여기 또 라인 하나 넣어서 연결만 좀 시켜줄게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도 이제 두께가 잡히죠. 두께가 잡힌 데다가 아까 앞바퀴 여기 테두리 여기 베벨 들어간 것처럼 얘도 저 부분 모양 잡아줍니다. 자 꺾인 부분 라인이 더 들어가줘야 되니까 일단은 요거 요 라인 이렇게 밑에까지도 같이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 MS로 베벨 주고 여기 선 정리해 주겠습니다. 꼬인 부분들 꼬인 부분이 위로 좀 올라와야겠네. 여기 잡아줬고 라인이 추가로 하나 더 들어갑니다. 요 외곽 쪽에 PL 눌러서 여기 그리고 얘는 아래쪽으로 좀 넣어줄게요. 여기까지 그럼 요 부분 모양 잡히죠.
여기 안쪽 부분에도 라인이 더 추가로 들어가주는 게 좋아요.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안쪽에 있는 라인이고, 뒤쪽 부분은 그게 크게 문제될 거 없겠죠. 어차피 여기 수평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찌그러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여기까지만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여기는 따로 집어넣고 안쪽에다가 라인을 더 넣어줄게요. 여기 조금 더 가까이. 자, 이렇게 잡힙니다. 여기까지 다듬어 주세요. 베이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베이스가 다 끝났네요. 아, 지금 몇 군데 더 남았구나. 일단 여기까지. 자, 일단 여기 이제 타이어 부분까지 다 돼서 이제 바디 끝났어요. 바디, 아, 좀더 두께 더 잡아줄 부분 있네요. 자, 여기 요 창문 부분도 여기 지금 현재 여기는 이제 딱 맞게 들어갔는데, 이제 여기가 두 개로 좀 진행이 됐죠. 두 개로 좀 진행이 돼서 요 부분도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 여기를 얘만 익스트루드를, 자, 요거 모델, 그러니까 오브젝트 방향으로 잡아준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두 번을 빼주세요. 두번 이렇게. 요 정도. 두번 빼주고 여기 점들을 웰드로 합쳐줍니다. 자, 얘는 여기다가 웰드 해줄 거고, 얘도 여기다가 웰드 이렇게. 다음에 여기는 한쪽으로 그냥 다 몰아버릴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죠.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지금 다듬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자, 익스트루드를 안쪽으로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얘네를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안으로 넣어줍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두께가 생기는 거예요. 얘도 두께가 생기고, 요 모양을 좀 수정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요 부분을, 자, 라인만 더 추가로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 K 루프 컷으로 요 라인 이렇게. 그러면은 조금 더 정리가 깔끔해지죠. 요 부분. 그죠? 안으로 이렇게 해서 창문 부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서 요 부분도 이제 안으로 더 넣어줄 겁니다. 여기도 살짝 안으로 넣어줘야 이제 여기도 이제 두께가 생기면서 마무리가 더 돼요. 여기도 이렇게 잡고 익스트루드 컨트롤 키 눌러서 안으로 넣어주고 여기만 루프 컷으로 한줄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그러면 얘도 여기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죠. 안으로 들어가서 두께가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 해주는 부분이 이제 뒷부분과 여기 옆에 저기 창문
조그만 거 그거랑 그 다음에 여기 앞부분 얘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여기도 요 부분도 요 라인이 조금 내려와 줘야겠네요. 살짝 내려와 주고 익스트루드를 안으로 컨트롤 키 눌러서 측면 뷰에서 해줄까요? 이렇게 두께가 좀 필요한 거예요. 해주고 라인만 한 번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정리가 되죠. 조금 이제 울고 있는데. 라인이 한 줄씩 더 들어가주면, 들어가줘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요 부분, 루프 컷으로 라인 한 줄. 끝에도 루프 컷으로 라인 한 줄. 여기만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다. 이렇게 내려주시고. 잡혔네요. 자, 바디는 여기까지만 잡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주셔도 괜찮아요. 꺾이는 부분들 좀 더 잡아 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각이 거의 다 이제 각이 져서 이 모양만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바디는 이렇게 끝났고 바디는 지금 들어가준 부분이 창문, 뒷창문, 여기 뒷부분, 엔진 부분 그리고 여기 안에 앞에 들어가지는 부분 해서 세 군데 좀 더 두께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 들어갈 거예요. 자, 이번에는 문 가겠습니다. 문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프레임이 다 만들어져요. 전체적으로 프레임이 다 만들어져서 자, 이제 문도 똑같이 이제 각을 좀 만들어주고 라인을 추가하면서 다듬어 주겠습니다. 자, 문도 지금 보면은 스무스를 끄고 여기 라인 부분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자, 디스플레이를 라인으로 좀 보이게 잡아주시고 이 점들을 일단 외곽에 있는 이 점들을 있는 점들은 여기다가 점을 갖다가 스냅으로 다 갖다 붙여주세요. 이렇게 문도 두께가 좀 필요하니까요. 이거 안쪽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일단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둥글게 잡히는 것까지 또 지금 보면 이 모양이죠. 여기도 이제 베벨 들어가질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 아래쪽은 뭐 이렇게 크게 모양을 변경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맞춰져 있고요. 네. 자, 윗부분도 크게 다르지 않죠. 이제 여기서 옆에 부분과 라인을 맞춰서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은 요 굴곡이 안 맞아요. 그래서 자 라인 컷으로 한 줄 넣어주시고 라인 컷 이렇게 넣어주고 얘도 여기 각이 져서 꺾여야 되니까 각이 져서 꺾여야 되니까 요 부분을 여기까지
얘도 이렇게 두 줄 넣어주시고, 요 위로도 이렇게 좀두줄 넣어줄 겁니다. 뭐 루프 컷으로, 루프 컷보다는 그냥 라인 컷으로. 하나, 여기서 둘,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시고, 점을 스냅으로 붙여주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일단 옆부분만 좀 이렇게 좀 해줄게요. 루프 컷으로 라인 하나 넣어주고, 점을 여기에 붙여주고. 자, 여기도 라인 하나 넣고, 스냅으로 점 갖다 붙여주고. 일단 여기 일단 테두리 부분에 지금 점이 있는 부분들 다 이렇게 갖다가 맞춰놔 주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이제 또두 개를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무스를 계속 넣어 가면서 모양을 봐줘야 돼요. 지금 여기 문에서 보면은 얘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스무스를 주기 전에는 붙어 있는데 스무스를 주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자, 얘도 어차피 두께를 다 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기 부분은 어느 정도 엣지를 또 넣어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일단 자, 먼저 계속 모양을 다듬어 주면서 라인을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좀 여기 위로 좀 이렇게 빼줘야겠죠? 둥글게 나와야 되니까. 여기도 둥글게 나와야 되고. 몸만 남겨놓고 좀 한번 볼까요? 일단 여기는 이제 직각으로 꺾이니까 여기는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모양을 다듬어 줄게요. 일단 여기 이제 베벨이 들어갈 부분들 다 잡아줘야 되니까 먼저 요 라인 베벨 좀 넣어주고요. 이렇게 베벨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요점 위치를 옮겨줍니다. 자, 스냅의 단축키는 Shift S예요. 그래서 좀 이제 계속 자, 단축키 활용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문 뒤쪽도 여기 베벨 들어간 부분에다가 스냅으로 갖다 붙여줍니다. 그리고 삼각형이 만들어진 부분은 웰드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라인 필요한 부분 계속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라인이 하나 더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라인 넣어주고, 얘도 자, 스냅으로 이동시켜 주고요.
둥글게 다듬어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동차에 자, 좀 들어가 줘야 될 부분의 라인들은 어느 정도 들어가 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잡아 주시고 이제 꺾이는 부분에 이제 두께를 좀 넣어 줄 거예요. 두께 자, 전체 라인을 외곽 라인을 더블 클릭하시면 전체 라인이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요 돌 여기 문만 봐주게 될 경우 얘도 여기는 좀 막혀 줘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브릿지로 여기 두 개의 라인을 연결을 해주면 자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여기는 저희가 뭐 베베리고 뭐 하나도 안 넣어줬기 때문에 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여기도 좀 두께가 필요하죠. 여기 두께를 라인을 이쪽면 선택을 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안으로 넣어 주신 다음에 요 부분 웰드로 이 점을 연결해 줍니다. 중심점 옮겨서 이렇게 연결해 주고 요 부분 점 선택해서 웰드 그리고 자 요 부분 다 잡고 자 안으로 익스트루드를 해줄 건데 이렇게 안으로 익스트루드를 해줄 건데 요 윗부분만 밑으로 좀 내려줄 겁니다. 여기만 위로 옆 안으로도 빼주고 자 밑으로 내려주고 다시 안쪽으로 조금 이렇게 두께만 좀 잡아주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문 두께 만들어졌고요. 여기가 두께 구멍이 뚫렸네요. 브릿지로 연결하겠습니다.
아래쪽도. 문 두께를 조절해서 다듬어 줄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요 윗부분은 굳이 선택할 필요 없이 자 여기만 아래에서 여기 앞쪽 부분 여기까지만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만 선택해서 안으로 넣어준 다음에 여기 점 연결해 주면 되겠죠 여기 점 좀 볼까요? 여기까지 안으로 들어가 줘야 되니까. 여기만 좀 안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웰드. 이렇게 두께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도 그 외에 이제 윗부분들 선택을 해서 얘도 똑같이 익스트루드 안으로 해주고 중심축을 여기다 맞춰줄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두께만 좀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여기는 요 점을 얘랑 웰드만 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 정리만 좀 해주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도 두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베벨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안 보이는 부분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대충 느낌만 나게끔만 잡아주세요. 이제 여기 문이 꺾이는 부분, 문 꺾이는 부분, 자, 라인 더 들어가 줄게요. 자, 먼저 여기
또 이제 베벨이 좀 들어가 줄 건데요. 이렇게 베벨, 여기 꺾이는 부분, 여기 베벨 다 들어가 줄 거고, 자, 여기도 여기까지 이제 베벨이 들어가 줄 겁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 지금 웰드가 안 잡혔네요. 자, 웰드 해주고 다시 라인 선택해서 이렇게 이 부분, 자, MS 눌러서, 아, 여기까지 들어가줘야 되죠. 이 꺾이는 부분은 일단 여기 한 번에 다 집어넣죠. 그래야 깔끔하게 들어가집니다. 여기까지. 여기 튀어나와 있는, 날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요 큰 라인 다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 옆에 요것만 빼고 다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 네. 자, MS 눌러서 안으로 꺾여 들어가는 부분까지도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해서 MS 잡아주시고, 여기가 지금 선이 이렇게 좀 꼬이니까 얘네 좀 웰드로 연결 좀 시켜줄게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 지금 삼각형으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선이 이상해져 있는, 이상한 부분들은 일단 한 번씩 정리를 해줄 건데, 자, 아주 오각형 그냥 놔두고요. 네, 이 부분도 괜찮고. 한번 쑥 둘러보면서 삼각형이 만들어져 있는, 점이 세 개가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 다듬어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눌렀을 때, 자, 제대로 꺾이면 됩니다. 제대로 꺾이면 돼요. 여기는 원래 라인이 이렇게 좀 들어 보여질 거라서 꺾어주시면 되고, 자, 한 번 더 꺾이게 해주기 위해서 요 라인 루프 컷으로 여기다 라인을 한 줄 더 넣어줍니다. 모양 만들어졌고, 얘도 여기 안쪽으로 라인을 하나 더 넣어서 여기 얘가 이렇게 들어가지네요. 어떻게 크게 나쁜 부분은 아니니까 연결만 좀 시켜주겠습니다. 정리되겠네요.